안녕하십니까, 핑거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의 최신 코드리스 이어폰 니바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뭐 이어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텐데요. 뭐 일단은 유선 이어폰이 제일 편합니다. 요즘에는 더 편하게 완전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에어팟이 출시된 이후로 유선 이어폰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편한 완전 무선 이어폰, 코드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10만원 정도, 10만원대의 이어폰, 스튜디오가 그런 면에서 보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이어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최신 코드리스 이어폰 니바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미 개봉을 했고요. 케이스가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 니바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들의 화장품 케이스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휴대하기는 가볍습니다. 원래 코드리스 이어폰 자체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5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가죽으로 된 끈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언바란스한 것 같으면서도 남다른 디자인의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핀짜리 케이블이 있습니다. 무슨 기존에 사용하던 충전 잭과 함께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어팁은 대중, 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다 같이 장착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보증서,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 여기에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네 개가 완충이 되는 거. 이렇게 케이스 자체가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어보시면 두 개의 니바 코드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을 때는 충전을 이제 배터리가 이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면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킹시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여기 왼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면 기존의 이어폰, 코드리스 이어폰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더 이 두께가 좀 얇고 또 사이즈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은 이 사이즈가 커서 조금은 좀 착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건 좀 작아서 착용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라고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귀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리스 이어폰 니바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열고 이어폰을 귀에 꽂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어폰을 귀에 장착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착용한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부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이어폰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착용해도 예뻐 보이죠? 여성들에게는 화이트 색깔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G7하고 갤럭시 S8에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요 위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리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블루투스라고 되어 있죠. 블루투스 여시고 그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뭐 스튜디오 이어폰을 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길게 눌러 줍니다. 파란불이 들어오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한번 조회를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출처 스튜디오 리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를 등록 눌러주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마찬가지로 갤럭시 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찾아보면 여기 리바라고 미리 이제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다니잖아요. 케이스를 열고 이어폰을 꺼내서 두 쪽 다 3초간 눌러줍니다. 동시에 둘 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커넥팅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이어폰 가지고 음악을 컨트롤 하는데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시작과 정지, 다음 곡은 두 번. 이렇게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음악을 들을 때 라이트 이어폰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시작, 또 한 번 누르면 정지, 따닥 두 번 누르면 다음 곡.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전화 받기, 받기 싫다, 그럼 한 번 더. 그리고 이어폰에 핸드폰으로 전환하여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바로 넣으면 전원이 바로 꺼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버튼을 넣으면 바로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전원이 꺼지면서 충전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케이스를 열고 이어폰에 바로 장착을 하면 페어링이 스마트폰하고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키면서 양쪽 다 두 개를 눌러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그때 커넥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두 개 다 버튼을 눌러줘서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불이 들어오면 하나는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겠죠. 응용을 하면 굳이 이제 뭐 사무실에서 한쪽만 끼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하나만 사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걸 조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궁금한 게 리바를 사용할 때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운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리바를 보면은 55mAh입니다. 그래서 약 3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케이스는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 정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 1시간 반씩 뭐 이렇게 따져서 3시간씩 쓴다 그러면 4일 내지 5일 정도 쓸 수 있겠죠. 배터리는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의 사운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저음이 좀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고음도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다만 6.2mm의 소형화된 진동판이 아무래도 공간감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트레이트를 좋아하는 사용자라면 스튜디오의 리바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상에서 최신 음악을 부담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10만원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빗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소리를 어느정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듀오의 무선 이어폰 리바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